현재 17대를 넘고. 오늘도 6시 내 고향 못 가봤니? 왜? 6시 넘었어. 어? 넘었어 볼때? 어. 6시 14분이야 벌써. 어디것도 못 봤네. 오늘도 못 봤어. 근데? 연속곡만 보고. 연속곡 보기 전에 들어가지. 놀러 다니는 것도 힘들어. 아무 힘들어. 이거는 더 힘들지. 오늘 가만히 앉았는데. 형이 자리가 힘들지. 아니? 안 힘들어? 좁잖아 이게 엉덩이가. 우리가 양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제일 편하지. 아 좋아. 그래? 우리가 양쪽을 보고 엄마한테 있잖아. 기대고 있지? 성화도 뒤에 있었어. 겨울 같으면 밤중이야 밤중. 정박 있어? 진학 전주할 시 방패들어 지하차도 역입니다. 벌써 급격이다. 바로 옆에네. 거꾸로 있는 거지? 호남지. 어, 맞아. 아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아, 새로 만들었구나, 이걸. 현판을. 낡아서. 아, 이 집, 창문, 오래간만에 지나가네. 어디? 여기, 이거, 창문, 오래간만에 지나가. 오랜만에 지나가? 응. 속에서 꼬룩꼬룩. 참으세요. 이제 음식점에 거의 도착해 갑니다. 우리 학교 전주공고. 어디? 좀 지나가다 보면 전주공고. 저 바 안에 있지, 전주공고는. 전주공업고등학교였지. 어, 여기 써있다. 450m 들어가. 요리 들어가, 요리. 450m. 나는, 한참 나는 전주공고 다닐 때 안 좋은 게 뭐냐면 버스에 내려가고 걸어갈 때까지 너무 길어. 몇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 힘들어. 그제는 저 천호성 아버지 세상에 지금도 생각하면 내 엄마가 밥이 죽거든. 삼촌 학교 다닐 때 동중학교 다니거든. 근데 세상 동중학교면 거금방에다 방을 두지. 이짝 태평동에다가 방을 두갖고 나보고 밥이 주라면 거기서 세상 걸어다녔어. 동중학교까지 태평동에서. 아이고 지금도 생각. 밥을 해주는데 동중학교까지 걸어다녔어? 삼촌이 학교를. 아, 삼촌이 걸어 다녔다고? 응. 힘들다, 힘들었다고? 그럼,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어딘지도 몰랐었지, 학교가. 응. 엄마가 힘든 게 아니고? 아, 뭐, 나는 밥만 해줬지, 뭐. 아, 엄마가 힘들었다. 밥만 해주고, 나는, 저, 삼촌 학교 가고 나면은, 가베리성, 쫓가는 게, 거기 가서 맨날 애기 데리고 놀고. 이모네 집 가서. 엄마는 애를 몇 명이나 봐줬어? 엄마는? 스님이 뭐 인철이 삼촌, 대구 이모, 창범이성, 가비류성은 그때가 한 두 살이나 먹었을 때 내가 같이 놀았어. 세 살까지 같이 놀았어. 이모 죽더라까지 놀았던 게. 가비류성은도 내가 없고 똥 뭐 오줌 싸고 그러던 안 했어. 근데 창범이성은 내가 없어서 키우면서나 오줌도 징그럽게 시아니면은 그냥 오줌 싸면 그냥 꼭 내가 그렇게 무엇을 신바람을 자른다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만 신바람 지겠어. 맨날 그러면 그냥 오줌 싸면 막 옷이 다 얼어. 그전에는 지적이나 체육관이 그냥 싸. 그러면 내 궁둥이까지 다리까지 오줌이 질질 내려가. 근데 삼촌이 이렇게 나는 이뻐 있어. 자기 아들 이렇게 없어서 잘 키운다고. 나는 상머신, 상머신, 그런 상머신. 안 입은 것도 없어. 다리 조용을 봐봐, 가로등. 응. 신기했어. 먼저. 다리 등 자체가. 어. 지금 신형도 있는데, 그 옛날 것까지 같이 겸해있어.
진짜 오랜만에 여기 지나가고. 여기 뭐야? 여기도 뭐 새로 생겼네? 이 조합경기장. 조합경기장이야. 운동센터 이런 걸 걸. 배고프다. 배고프지? 누룽지 먹고 점심에. 아픈데. 배고프다. 배고프다. 난 살쪄서 뱃살 나왔어. 나와도 괜찮은 사람. 나와요. 배 안 나오면 허리가 뽀글하지. 일로 가면 학생회가. 직진 금지. 후회죠. 옛날에는 직진 됐었는데. 돌아온 떡볶이라고 써있지? 응. 형 옴시롱 감시롱 안돼? 옴시롱 감시롱? 떡볶이집 옛날 어디서, 여기 어디서 들어본 거 같은데? 저기 욕쟁이 할머니, 욕 잘하는 할머니. 욕 잘하는 할머니? 어. 여기 있지만 여기 들어갔다 나와. 들어갔다 나와. 어, 여기 세우면 안 돼? 좀 걸어갈 수 있겠어? 응, 걸어가면 되지. 그래, 여기 걸어갈 수 있겠구만. 이쪽으로 나가는 길 있던가? 없겠지? 이쪽으로 나가는 뭐, 길? 겁나니 잡았겠지. 다 봐야 지 내일이요. 저기가 시내 떡볶이? 옛날에 떡볶이집 유명한 데가 있었거든? 근데 저 아주머니가 욕을 잘해. 돌아온 떡볶이? 욕쟁이 이런 가게 있잖아. 응. 짜증마가 욕을 잘해. 근데 일로 옮겼어. 저 뭐 간판에 써있어. 여기 생활의 달인도 나왔었대. 그래요? 어. 나 봤어 저 사람. 그지? 어, 봤지? 생활의 달인 봤지? 어, 봤어. 응. SBS 황태, 생활의 달인 607탐의 달인 등급. 황태 콩나물국도 있고 아침 식사 소바도 있고 칼국수도 있고. 그 옆에 동료 바로. 튀김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이쪽 위에 떡볶이 위에 거기 SBS 생활의 달인 673일 달인 등급. 엄마 뭐 먹을 거야? 칼국수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튀김도 있고. 엄마 칼국수 먹을 거야? 형은 소바? 난 비빔소바 먹을까? 김소바, 어. 콩국수도 있네. 콩국수 있다. 콩국수도 있네, 엄마. 콩국수 먹어볼지? 이게 콩국수가 나왔다. 콩국수? 콩국수 안 먹었지 않은데? 어. 메밀소바 하나 하고요, 비빔소바 하나 하고 콩국수 하나. 나오면 162번. 저 영수 중에 써있거든요, 방금. 네. 대답만 예. 우리는 162번 부르면 대답하래. 162번 부르면 대답하래. 대답하래요? 아, 번호를 불러놓으면? 여기는 계산을 먼저 하고 먹는 거. 그래요? 여기는? 순대도 있던 거, 순대. 162번요? 예. 잠시세요. 반찬은? 소라 있어요. 반찬 이따 음식 나올 때 나와요. 아 예. 이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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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엄마 이거. 공기밥도 서비스. 이거 찍는다고 서비스로 주세요. 공기밥도 서비스. 어 공기밥 무료. 저기. 저기 쓸데 그런 카드에 공기밥은 서비스. 먹어 형. 순대. 먹어. 저거 화장지. 아니요, 배짱 빼드리라고 이제 손에 준비해주라고. 떡볶이 먹어봐. 여기 고구마 들어있어. 고구마. 순대부터. 찍어 먹어 이거. 네? 찍어 먹으면 맛있어.
있거든요. 이걸 잘못 누르면 쫄쫄 부피가 좋아. 아까 엄마 조금 어째 건너뛰기 걸리려고 했어. 잘못 부피면 못 했다고. 이거 순대 맛있어. 찍어 먹어. 오케이. 찍어 먹으면 맛있어. 약간 매콤해. 응? 약간 매콤하다. 떡이 두껍잖아. 근데 맛있어, 떡이. 약간 맛있게 먹어. 떡볶이 되게 두리번 이게 정말 매워. 이거 원래 시내에 있을 때 유명했던 떡볶이 집이야. 뭐 별로 떡 생각도 안 매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떡볶이 이거 먹어. 육 잘해. 육 잘해. 겁나 잘해. 육. 티비에 나왔었던 거. 근데 욕만 잘해도. 그러니까 그 막 음식점 가면 막 그 욕쟁이 할머니들 있는 집 있잖아. 그런 집이야 이거. 욕을 먹어서 배부르게 맛있게 먹고 갑니다. 막. 맨날 청소년들도 욕 먹는다고 그게. 일부러 욕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던게 욕을 해달라고? 내가 그거 봤어? 근데 그 사람 얼굴을 잃어버렸다고 막 근데 나이 좀 많이 드시네. 가격도 6,000원씩 밖에 안 해. 괜찮지. 안 먹어? 근데? 안 먹어? 여보. 야채밥 맛있게 먹을게. 왜? 눈이 막아지세요? 끝까지 안 나와. 연결이잖아. 그래도 대단한 건가? 아, 다 주는 거구나? 다 주는 건가 보네. 나 벌써 배불러. 나 이거 먹고 배불러. 예, 여기요. 아, 이 디빔 거? 네. 여기 이제 말할게. 면을 까먹으면 불러갔다. 따로 줄 수도 있어. 앉으면 웃긴 일이다. 문제가 있지. 요거는 먹고 다니지요.
면만 갖다 좀 붙여서 먹으면 되지. 바로 나오는 게 먼저 갖다 버린다 뭐. 이거 갖고 다 말고 딴 데로 가. 좀 기다려봐. 천천히 내가 물어볼게. 어디 갔던 거야? 이건 뭐야? 얼음? 얼음이요. 설탕만 넣어 먹으려면 되지. 응? 온다 또 온다. 이건 뭐야? 이거 이게 면 나온 거야. 아, 나와요? 아, 따로 나오는구나? 지금 삶고 나온 거라 따로 먼저 넣으세요. 중간에 잘라서 이거 한 번에 넣어요. 형이랑 엄마랑 나눠서 일단 한 번 더 나오죠 면은? 이건 나온대, 따로 나온대. 저기다 이거 둘러? 어, 똑같은 면이야. 여기 아, 여기 메밀도바, 메밀콩국수 이거 그 가위 혹시 이게 엄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뭐? 그렇잖아. 이게 들고 오라고?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모자라면 넣고 먹고 그래? 너도 먹고 이것만 반절 일단 넣고 입에서 형 좀 줄게. 위에 썰어져 다니네. 양은 많아 여기. 겁나게 많아. 너 봐봐 여기 나오는 거. 아, 잘 먹겠습니다. 벌써 다 먹은 것 같아. 면 더 달라고 할까? 너무 됐는데 이건 얻어보고 조금 더 먹어. 야, 우리 천재라고 면은 야 먹을 만해?
너 모자라면 더 시켜줄게. 엄마 그 볼까? 응? 엄마 그 볼까? 다 먹었잖아 벌써. 모자라면 더 시켜줄게. 응? 응? 모자라면 응? 여기도 있는데. 아니 응. 엄마 거 나눠 먹자. 엄마 김치도 먹어. 그것도 너도 이런 거 조금만 떨어져. 조금만. 난 더 시켜줘? 응? 배불러? 한잔 먹어봐. 그냥 어디 도망갈 사람이야. 그만 그만. 아 맵다. 대박. 이거 또 먹으면 먹어. 그거 나갔다 그래. 아니 그거 또 먹어. 먹어 먹고 있는데 매워. 매워 매워. 맛과 잘 안 된 게 너무 막 속 꽉 차면 많이 먹지만 응? 좀 더 줄까? 어? 아니 면 좀 더 달라고 할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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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 멍청이고? 엄청 많아 보이지? 이게 양이 많기도 해. 이게 뭔가 여기서 먹고 배고프다는 얘기는 안 할 것 같아. 아까 저 같은 거 2개씩 하고 많이 댕겼어. 많이 댕겼어. 이게
오뎅이랑 떡볶이는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 원래. 네. 아. 안 시키면 떡볶이를 시켜 먹습니다. 네. 아. 네.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서비스로 주시는 거래. 아, 다른 데도 그렇게 나 주더라고. 형, 그거랑 이거랑 맛이 똑같아? 먹어봐. 이거랑 이거. 맛 봐봐. 아이고야. 똑같은 거야. 육수가 맛있어요. 네. 통육수도 괜찮네. 응? 괜찮아. 아, 예. 아니야.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근데 시간까지 오는 게 한 번에 나와야지. 그것도 여기서 찍었어. 설명 나오고. 알겠습니다. 우리 막둥이 안 나온다고 막 찍어주래요. 빨리 마실 게 낫어요. 다 먹었는데. 끝. 나는 허둥이야. 신나게 먹으니까. 이게. 엄마가 매운 걸 잘 못 먹었니? 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4일간 가시죠. 잘 먹었습니다. 야, 말고 그놈까지 다 먹었다. 야, 거기다가 다 먹고 카메라 들 다 먹었습니다. 다 깨끗하게 먹었으면 잘 먹었으면 돼. 보여줄까? 잘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다. 갑시다. 난 너무 많이 먹어. 여기다 다 꽉 찼어, 꽉 찼어, 꽉 찼어 지금. 그래? 엄마 또 아깝다고 다 먹었어. 체할까봐 그랬지. 이거 우리가 좋은 거야? 얼마? 밤에 블럭 날랐거든요. 여기 떡볶이, 순대. 아, 불러. 밥 정리 30분이면 전설이 떡볶이 다리. 여기 시내에서 유명했던 떡볶이. 표정이 여기 봐요. 기분이 어떠세요? 다리 출연하신다고. 네, 할머니네. 엄마가 아직 좋아할 것 같은데 엄마, 오빠, 돌아가신 것 같은데. 네, 할머니. 아빠하고 손잡고 방송 보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영혼이라도 맞지? 엄마 나 달인 됐어. 축하해도 엄마 오빠가 먼저 돌아가셨네. 저기 도도가 다니는데요. 그 학생 도도가 여기 여기가 도서관이야. 여기 다니. 아, 여기로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시내에서 굉장히 여기가 유명한 떡볶이 집이었어. 옛날에. 옛날에 했던 사람이? 옛날에 시내에서 엄청 유명한 떡볶이 집이었어. 일로 와 오신 거야. 이거 잘 깨웠네. 내가 예전에 엄마 칼국수 한번 사다 준 적 있지. 뭐 해물 들어간 거 여기서 사온 거야. 가자. 하자. 엄마. 그런 것을 시내상에 좋네. 여기 주차하고 걷기도. 알어, 엄마. 내가 손을 딱 들어버렸어. 첫차가 우회전을 갖고 걸려. 고구마. 버스를 타기다 우리로 가는 거야. 친구 싫은. 우리 가야지.
많이 먹었어. 엄청 급하게 먹더만. 왜 이렇게 너는 맛을 먹으면 이렇게 급하게 먹어? 맛있지. 엄청 빨리 먹었어. 아무리 맛있다고도 찬찬히 먹어야 그냥 입이 터지게 먹어. 아니, 몇 번 면이, 면이 순식간에 사라졌어. 응. 발 조심해. 여기 오돌토돌한 게. 발목. 발 조심해, 엄마. 차인전님만 찾아가면 되지. 시동을 켜놓겠습니다. 나 몸무게 많이 나서 철길을 더 먹거든. 아이고, 눈물이. 이제 묵지 마고 그냥 가. 엄마 여기다 보면 돼. 안 되는데. 아, 걱정하지 마. 엄마는 차야 돼. 어디? 자, 주세요. 안전벨트 캠페인. 아이씨. 노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그럼 노는 게 제일 힘들어. 이러면 이렇게 안 힘들어. 노는 게 제일 피곤해. 나도 차도 많이 끌고 엄마. 그래, 엄마 부탁할게. 안 차죠? 배불러서? 아니, 차도. 안 늘어났는 것만. 출발. 갑시다. 출발. 잘 먹고 갑니다. 엄마가 무슨 힘으로 나를 들어? 나 많이 먹었고 좀 무게가 많이 나가고. 나는 묶었던 게. 엄마 손 빠지면 어떻게 나 잡다. 안 빠져. 어떻게 새끼 손을 빠져. 아니 엄마 손. 새끼 손은 안 빠져 내가. 100살 먹고 죽을 때까지 내 아들이야. 갑시다 짐으로. 그러다 짐으로. 많이 먹어서 트름도 안 나온다 지금. 아니 많이 먹은 것보다도 그냥 급하게 먹고 너는 그냥 막 조금씩 중국서 이렇게 집어먹게 한단 말이야. 그 한 그릇이 그냥 한 면이 순식간에 사라졌어. 그냥 두부나 해 먹어버리 그냥. 그 엄마가 준 놈도 김준현 따라해서 그런 거지. 엄마가 준 놈도 개 한 입만 오는 거죠. 걔 따라서 뭔가 그 습관이 몸에 배어서. 아 근데 그래. 난 걔만큼 면치기 안 돼. 걔는 아니야. 옛날에 어디더라? 한참이 먹어보던 좀병 맛있는 했을 때 스타킹에서 강호동이가 진행했을 때 그 김준현이가 거기를 갔어. 가자. 1초 5, 4, 3. 거기를 갔는데 면 길이가 걔가 김준현 키가 되게 크거든. 그리고 얘가 딱 섰는데 어떻게 냐면 홀에서 안 먹고 방에서 먹었어. 근데 홀에 있는 사람들이 연예인이 왔으니까 또 맛있는 녀석들이니까 보고 오 저기 연예인 왔다고. TV 나처럼 그 맛있는 녀석들 이런 거 잘 보는 사람들인가 봐. 근데 얘가 이 젓가락을 이렇게 하고 손을 이렇게 들어 머리 위에까지 들어서 그래도 끝이 안 보이니까 얘가 면을 먹는 방법이 있어. 끝을 봐야 돼. 끝. 면의 끝. 근데 일어서도 끝이 안 보이는 거. 키마를 디뎠어. 그게 끝이 보인 게 그걸 탁 해갖고 그 흡입력이 어느 정도냐면 걔가 키가 거의 178인가 80인가 그 손까지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럼 얼마야? 거의 그 한 2m 되지? 그걸 한 번 담그고 자꾸 한 번 딱 치고 고비를 두 번 어머 호야가 또 이게 두 번 딱 넘기고 그냥 탁 들어간 게 사장 보고 보라 이거요. 그 홀에 먹던 손님이 그 같은 전부 다 쳐다보고 있는 거 기가 막히는 막 박수 치고 달로 환호성 치고 막 홀에서 아 면은 이렇게 먹는 거라고. 레전드구만. 레전드. 완전 진짜 개장. 먹는 것도 장난 아니게 많이 먹고. 근데 그 한 그릇이 딱 두 젓가락인 게 없어. 딱 두 젓가락 먹는 거. 너도 그렇게 먹어. 아니 나는 모르겠어. 걔 엄마는 양 적당해? 나는 이 흡입이 안 돼. 안 힘들어? 속 안 부대껴? 엄마는 너 덜어주고 성아 또 덜어주자. 엄마가 또 나 엄마 말 덜어줬어. 아 말 덜어줬어? 또 콩물 마른 놈도 덜어줬어 성아. 겁나게 덜어줬어. 엄마는 콩물 먹으려고 그런 거야? 그려. 그래서 네가 면 뭐 이거 프라 아니 내가 일부러 이거 찍으려고. 나 문 열린 줄 깜짝 놀랐네. 근데 와
걔 먹는 거 보면 진짜 장난 아니야. 백호 똥빠지게 기다리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가서 또 받는 거 제가 말했어 엄마한테. 백호 나 이러는 자리 거기서 조금 불러도 안 보이고 거기 가르쳐 있다고 또 가서 맛있는 거 또 참 이상해. 밥을 안 먹어. 이게 계란 후라이랑 내가 만들어 주었잖아. 밥을 안 먹어. 어떻게 이상해. 저녁이는 근데 밥을 먹는가 봐. 야 지금 꼭 밥 주는 소리 나. 다 왔다 이제. 이제 다 온 것 같아? 응. 이거 안 던겨야구만 뭐. 아 이거 뭐. 그것도 이제 안 해. 많이 다녀본 게. 뭐 우리 기름 되게 잠깐 내려갔어. 딱 한 칸 남았다. 기름이? 한 칸? 아까 넣었을 때 반절 조금 넘어갔었거든? 두 칸 있었거든? 어디가 기름이? 저거 요거. 네가 오늘 욕봤다. 고생 많았어. 네가 운전하느라 욕봤다. 야는 귀경인 게 좋았다. 야는 귀경인 게 좋았어. 너도 좋았냐? 그럼 어디라고 바다를 보고 또 바다 봐서 좋았냐? 이제 산에 가서 케이블카 한번 타보면 되는 건가? 산에 가서 어디 케이블카? 산에? 거시기 대중산이나 가면 케이블카 타지. 엄마 거시 가서는 탔어. 내장산. 응. 거 가서는 널 있을 때 가서 탔을 거야. 어디 노송동 등당 가서 살을 때 탔을 것이야. 그때 단원들끼리도 가갖고. 아, 떡볶이를 안 먹었으면 이렇게 배가 안 불렀을 텐데. 근데 그거 다 서비스 다 근데 말이야. 다 되도 뭐. 나는 내가 이거 찍으러 왔다고 주시는 줄 알았더니. 이거 다 주네. 다 주네.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시키는 사람들은 주나 봐. 여러 개. 둘이 먹어도 주는 거 뭐. 그래? 이게 두. 그 둘이 2인 이상 오면 주나 보다. 2인 이상. 우리 설마 혼자 오는 사람한테도 주진 않겠지? 우리 튀어 앉은 사람 다 불쌍이잖아. 2인분 이상 시키면 주나 보다. 밖에 가격표를 봤거든? 어. 응? 떡볶이랑 순대는 가격표를 지워버렸어. 아, 그래? 아, 그게 서비스로 맞추는 거야. 원래 있었는데 그걸 원래 붙여버렸어. 그냥 서비스로 주는 거야, 엄마. 배불러게 먹고 가라. 주신가 보다. 배불러게 먹고 가라. 뭔가 사회 환원 개념으로. 그래요. 재능 기부 개념으로 주시나 봐. 뭐 저쪽 오른쪽 가에 차 있지? 지붕 열리는 오픈카요. 한번 그쪽으로 쳐놓고 보여. 와. 그쪽 차. 와. 그쪽 차 우선이니까. 응, 가. 붙여주는 맛? 딱 가라고. 붙여주는 맛? 아이고, 야. 아이고, 배가 흔들린 게. 맨 공사한 데다. 임시 포장을 넣어, 술도 때문에. 공사한 데다. 속에서 요동을 치네. 그래요? 엄마나 암시라. 속에서 막 요동을 치네. 엄마나 암시라. 너무 많이 먹어. 난리 났네. 꺼져버리고 냉장고. 너무 잘났다. 꺼져버리겠어. 다 왔다. 저기 떴다. 아만 그냥. 백바지 주권이라고? 응한다. 먹을 거 줄게. 일로 자, 먹어라. 아. 거울 봐라. 어, 예쁘네.
약 봤습니다. 다들 편히 쉬세요. 끝. 안녕.